위암이었다고. 나 암까지 걸렸었다고. 씨. 의사분 나한테 운이 좋다 그랬어. 어린 나이에 발견한 거 그거 기적이라고. 아니 그래도 암인데? 암에 걸렸는데 그게 기적이고 운이 좋은 거야? 그렇게 운이 좋은 거면 당신들도 다 걸리면 되잖아. 나 항암 치료만 12번 했어. 하루도 안 토한 날 없고 하루하루 죽고 싶었어. 눈 뜨면 그냥 죽고 싶었다고. 우리 엄마 죽는댄다. 근데 하나도 안 슬프지. 에이, 남조선에선 그리고 경찰 아저씨 그윽하게 쳐다보는 거 아니야. 하는 척 하지 마. 돈 달라고 돈. 원래 달라고. 얼른 줘. 이건 아니잖아.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? 당신은 이렇게 아무 일 없는데 잘 사는데 왜?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. 당신 앞에 돈도. 그 새끼 잘 나가는 의사였다며. 그럼 더 많이 벌어놨을 거 아니야. 돈 내놔. 돈 줘. 수술 안 하면 우리 형 죽는다고! 여기가 어디라고. 나가. 당장 나가! 너 때문이야. 네가 괴롭게 죽였어. 네가 범인이야. 차라리 네가 죽지. 암 수술하고 어깨 수술하고 재활만 3년 했어. 나 혼자서! 오라는 구단 한 군데도 없는데 나 혼자서 3년 훈련했어. 포기하고 싶었지. 하루에도 수백 번 포기하고 싶었지. 근데 어떻게 포기를 해? 야구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포기를 해? 나도 야구하기 싫었어! 나도 야구하기 싫었다고! 그냥 떠밀려서 한 거야. 그냥 떠밀려서 한 거라. 아, 그래도 한 몇 년은 좋았어. 아, 내 인생도 이렇게 꽃을 피우는구나 했지. 재수 없는 새끼는 어쩔 수가 없어요. 나 이제 살인자래. 나 지금 살인자야. 난 죽으라 열심히 운동한 죄만 겪고. 나 살인자야. 내가 왜 살인자야?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?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냐고? 어? 왜 나한테 막 이래? 왜 내 인생이 막 이렇게 죽간다고? 왜? 왜
내가 저딴 새끼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냐고. 왜 내가, 어? 왜 나만? 왜 맨날? 왜 이게 저런 사람들을 보니까 터널 같다. 끝도 없네. 벗어낼 수가 없다고요. 끝이 없이 가는데 난 내가 쓰레기 같다고. 왜 나는 안 되는데? 제발 와! 제가 너무 일을 쉽게 생각했나. 어렵고 무거운 것 같아요, 이 일이. 나 괜찮다고요. 스톱하지 말라고. 아, 나 싸울 수 있다고요. 나 싸운다니까. 아, 그 맹맹이 콧구녕 같은 속을 가지고 뭔 사랑구실이야. 왜 사랑구실 못해요. 그냥 여기저기 찌고 빌빌대면서 대충 살아. 할 줄 아는 거라고 태권도 딱 하나밖에 없는 놈이 그거 때려치고 밥 벌어먹고 살기가 쉽나. 당연히 주접스럽지. 그냥 사범이나 하라고요? 나요, 그 근처에 죽을 때까지 얼씬도 안 할 거니까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마요. 털어버려. 아, 왜 아주 그렇게 일을 갈, 이가 갈려서가 아니라. 그냥 하고 싶을까봐. 예? 환장하게 하고 싶을까봐. 민철이야, 이 편지가 마지막이던 것 같다. 여화가 엄청 맞았는데 일주일 전부터 간수들이 때리지도 않고 국밥도 시켜주고 그런다. 아마 집행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가 보다. 지금 행임한테 편지 쓰는데 라디오에서 광석이 온 노래가 딱 나오네. 뭐 그리운 부모 형제, 다정한 여친구 어쩌고 하는데 이 딱 내 인생 주제곡 같다. 혜임이랑 이 노래 들으면서 소주 한잔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. 민철이, 인생 허투루 살지 마라. 넌 먼저 갈게. 혜임아, 내 목까지 잘 사이소. 노 콘테스트 처리가 되겠습니다. 나 할 수 있다고! 나 끝까지 붙는다고 했잖아! 왜! 왜 나 할 수 있다는데 왜! 스톱하지 말라고! 안 되고! 안 되고!